자, 여러분, 오늘의 신곡은요, 추가열 씨의 빗속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갈 거거든요. 빗속의 추억. 예.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? 여러분도 빗소리만 들어도 이별, 헤어짐,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나시죠? 예. 이별과 헤어짐과 아픔과 이런 거에는 항상 비가 같이 동행되는 글들이 많아요. 근데 이 빗속의 추억도 마찬가지죠. 싱어송라이터이자 우리 완전 엔터테이너죠. 예, 추가열 씨의 곡에다가 강원석 씨의 가사입니다. 강원석 시인의 가사에다가 추가열 씨께서 곡을 붙인 곡이고요. 강원석 씨와 추가열 씨는 이 노래로 두 번째 콜라보 포크 발라드 곡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죠? 예, 자, 아주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선율의 노래, 그런 노래 있고요. 추가열 씨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미성의 보이스를 가지고 계세요.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저도. 예, 제가 아니라, 남자들이 대부분 이 추가열 씨의 아름다운 미성의 보이스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가 또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추가열 씨 곡들은 아주 좋은 곡들이 많아요. 가사도 그렇고.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. 제목이 빗속의 추억이잖아요. 빗속의 추억. 빗소리를 좋아했던 이유도 없이 떠나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추억 속에서 그나마 추억 속에서 사랑을 기억한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이고요. 한번 여러분 듣고 오셔서 또 우리 신곡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의 신곡은 뭐라고요? 빗속의 추억이라고요. 오늘 제가 이렇게 우선 컨셉으로 되는 것 같죠. 여러분, 빗속의 추억 한번 듣고 오실까요? 자, 음악을 들으시면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사소리 느껴지실 겁니다. 강원석 작사, 추가열 작곡, 추가열 노래. 곁에 없지만
노래 잘 들어보셨죠? 예, 자 이제 디칭 알겠습니다. 제가 저하고 이제 디칭 하시면서 노래 배워보시겠습니다. 제가 디칭할 때는 남자 키로 간다고 말씀드렸죠? 예, 자 남자 키로 해서 가겠습니다. 부드럽게 감정을 넣어주면서 오늘은 비가 내려요 이렇게 갑니다. 자 가볼까요? 쉬고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비가 내려요 자 내려요 해서 폴링이라는 비교를 줬어요. 폴링 예. 어떻게 한다고 폴링? 예, 리듬을 음을 예, 떨어뜨리듯이 하면서 부드럽게 감정을 넣을 때 쓰는 예, 기교법이에요. 폴링. 예, 자, 주세요. 자, 한 번만 더 갈게요. 준비하시고. 하나, 둘, 셋, 넷. 오늘은 비가 내려요. 내 마음 젖어 있는데. 자, 끌어줬어요. 그쵸? 예, 자 이런 기교를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. 끌어줘서 뒤에 마디까지 내 마음 쳐져 있는데 이렇게 갔어요. 그쵸? 자 오늘은 비가 내려부터 갑니다. 쉬고 셋 넷 오늘은 비가 내려요 쉬고 내 마음 쳐져 있는데 떠나간 그대 생각에 자 노래의 특징이죠. 예, 올라가는 거예요. 따지 음으로 쭉 가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떠나간 그대 생각에 빗속을 혼자 걸어요. 음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예,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. 이 노래는 내 마음 젖어 있는데 끌어졌죠? 떠나간 그대 생각에 자 폴링 넣었어요. 빗속을 혼자 걸어요. 자 폴링 넣으면서 서스펜션으로 끌어줍니다. 좋아했었죠 끌어줬어요. 그쵸? 있을 땐 생각에 네, 이렇게 끌어줍니다. 쭉 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? 지난주에 배우셨던 노래의 A. 그, 나훈아 선생님의 D 중에 A와 B와 A가 들어갔습니다. 그쵸? 네, 이 노래도 반복되듯이 도돌이표가 들어가요. 예. 여덟 마디까지 갔다가, 그 다음에 처음 음으로 다시 가서, 예, 열여섯 마디까지, 예, 똑같은 거예요. 예. 자, 한번 해볼까요? 네, 자 처음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,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갈게요. 자 똑같이 갑니다. 여덟 마디 똑같이 열여섯 마디까지 갑니다. 쉬고 둘, 셋, 넷 오늘은 비가 내려요 내 마음 찢어져 있는데
떠나간 그대 생각에 다음에 다른 데서는 여기 대에서는 끌어줬어요. 그렇죠? 대 끌어줘 이제 대둘세 예 대에서 두 박자를 끌어줍니다. 자 다시 한번 대 둘 떠나간 그대 생각에 여기는 단어를 끌어주셔야 돼요. 에 다음에 쉼표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예, 에 다음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어를 끌고 가지 마세요. 예, 떠나간 그대 생각에 빗속을 혼자 걸어요. 그 다음에 다음 음으로 갑니다. 빗소리 좋아했었죠. 그대와 함께 있을 땐 하지만 이젠 싫어요. 쉬워. 가슴이 아파오니까 해서 감정을 넣어줬어요. 가슴이 아파. 자, 수술한도라고 해서 아차레체 볼레에도 감정을 넣는 거지만 아차레체 볼레라는 기교보다 더 감정을 더 애절하게 넣는 수술한도라는 기교법이에요. 수술한도. 그래서 가슴이 아파오니까 예,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. 가짜랑 아짜에다가 예, 감정을 푹 넣어서 갑니다. 삐달락 갈 거예요. 삐달락. 너무나 사랑, 너무나 사랑했는데,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. 예, 음이 많이 차이 나죠? 예, 음 많이 차이 나게 갈 거예요. 너무나 사랑했는데, 한없이 사랑했는데. 자, 한없이 사자에 점이 있어요. 그쵸? 네, 여기까지 가봅니다. 쉬고, 갑니다. 둘, 셋, 넷. 너무나 사랑했는데,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자 아무런 이유 없이 보세요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무런 이유 사랑했는데 하고 음이 똑같이 갑니다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자 이렇게 갈 거예요. 자 한없이 사랑했는데 사랑했는데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이렇게 써요.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 여기까지 갈 건데요 끝이 났을까 보세요 낮자에 뭐가 있어요 끝이 났을까 해서 보시면 낮자에 자 낮자에 자 플랫이 있어요 플랫 예 뭐예요 플랫은 내려줘야지 음을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검은 건반이죠 예 플랫이 있기 때문에 끝이 났을까? 이게 아니고 끝이 났 이렇게 반음만 가는 거야. 끝이 났 이게 아니고 끝이 났을 자 을자 보세요. 을자에는 이렇게 생긴 표시가 있어요. 이 표시는 뭐예요? 예, 여기서 반음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야. 제자리로 와라 이런 표시예요. 내려갔으니까 다시 네 자리로 와. 예, 이런 거예요. 그렇죠?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? 이렇게 갔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? 그 표에 음의 표시를 아시겠죠? 아무런 이유 없이. 사랑했는데 쉬고, 헤이.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? 그러나 울지 않아요. 자 다시 한번 그러나 울지 않아요 끝이 났어도 에, 나는 울지 않겠다 왜 안 울어요? 추억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에, 그래서 에,
추억은 남아있으니 이렇게 갑니다. 예, 아까 위에 부분이랑 똑같죠. 음이 예, 어렵진 않아요. 같은 음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쉬고 셋 넷 그러나 울지 않아요. 추억은 남아있으니. 자, 한 번만 더 갈게요. 그러나 울지 않아요. 쉬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울지 않아요. 쉬고 에이. 추억은 남아있으니 그대는 곁에 없지만 사랑은 기억할래요. 여기까지 갑니다. 어떠세요? 배우시기 어려우세요? 아, 별로 안 어려우시죠? 근데 노래가 좋죠? 예. 자, 노래 좋으니까 이제 A 달락 도돌이표 들어가서 B 달락 C 달락 이렇게 갑니다. 노래가 A 달락과 B 달락 C 달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티칭 하고 나니까 더 노래가 편해지셨죠? 예, 빗속의 추억 한번 가볼게요. 남자 키로 먼저 가겠습니다. 비스는 어떻게 속삭이듯이 떠나간 사람에게 속삭이든 나 혼자 독백하듯이 그렇게 갈 겁니다. 독백처럼.
그러나 울지 않아요. 추억은 남아 있으니. 그 다음에 이제 노래 같이 또 가시면 됩니다. 자, 독백하듯이 가요. 기억할래요를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비스 2입니다. 네, 자 여러분 아시고 가시면 훨씬 더 낫겠죠. 비스 1과 비스 2가 있다. 달세녀로 돌아가서 한다. 예, 자 기가 막히죠. 그 다음에 반음 내림과 제자리표. 오늘 배우신 거는 그 표시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. 제가 키가 낮아서 조금 더 내렸습니다. 여러분 애기션 많이 나눠서 감사합니다. 고음이신 분도 있고 저음이신 분도 있고 가수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? 네. 자, 함께 해주세요. 쉬고 준비. 하나 둘 셋 넷. 오늘은 비가 내려요. 내 마음 지쳐져 떠나간 그대 생각에 빗속을 혼자 걸어요. 빗소리 좋아했었죠. 그대와 함께 있을 땐. 하지만 이제 싫어요. 가슴이 아파오니까 아이씨. 습관이 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배워가지고.